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시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영권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설론에서 또 단임 목사님께서 편리 리엄이라는 또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과 또 가족과 여행과 이런 거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빨리빨리 편리하게 추구한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편리리엄도 나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편리리엄에 있어서 삼신가전이라는 또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이 내린 세 가지 가전 제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식기 세척기. 두 번째는 로봇 청소기. 그리고 세 번째가 빨래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처리하는 일에 예배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설거지야 편리하게 해도 되지만, 예배를 설거지처럼 편리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편리하게 처리를 해도 예배는 이 영적 편리는 쫓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성공을 위한 편리 리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만능주의로 인해서 온갖 설교와 그리고 많은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또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a g e that I am a message that I am a message that I am a message t 어 어, 영권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제 산을 옮기는 그런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어, 확장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심한 간질을 앓고 있던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남은 아홉 명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니까 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체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오직 예수 이름만 믿고 이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이제는 몇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로 한국 세계 교회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질병과 또 정신병 그리고 삼단체로 인한 거짓 치유 시대에 지금 빠져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선행과 그리고 봉사 또 구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로는 이 복음의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예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에만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란 목사님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도 참 갈등이 될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쓰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어 충격적인 것은 어 방송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몰몬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했더니 어 자기는 몰몬교도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다른 뭐 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비보금적인 것도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성도는 많이 모여요. 한 4만 명 넘게 모이는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 어, 궁금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제가 설교 제목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 <laughs> 어,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 그리고 어, 효과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 이게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물질 성공 중심 성공하려고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이런 거 세상 그 하나님 말씀 짬뽕해가지고 자기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거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시대의 영적 문제와 이 정말 이 정신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복음 없는 대통령보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여러분은 더 존귀한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성공자로 부름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어 오직 그리스도 앞에 모든 허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는 다 물러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지금 뭐 이렇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온라인으로 지교회를 인도하면서 어, 한 분이 새로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어, 메시지를 했는데, 그 분에게는 그게 정확하게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이 딱 자기가 그 고민하고 상처를 갖고 있던 부분에 답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계속 참여하겠다고 그말 한마디에 이제 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어, 제가 교구에서 어, 또 철저한 방역 속에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아내분이 어, 기존 교회에서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다 우리 예원교회 온 분인데. 그 기존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해결이 안 됐던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예원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이제 이번에 그 불신자 남편분도 같이 신방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람, 다락방까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또 목사님께서 주님의 능력은 발전소고 우리의 믿음은 전선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이 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사역과 삶에. 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이 있다. 또 직장 현장에서 지역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영권이 나타나면 그들이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또 이제 전도자 앞에 이제 꺾이게 되는데 영권이 안 나타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기도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21절이 어, 개역 개정인 공난으로 돼 있는데 2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 주실 걸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평안을 힘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신앙이 꺾이고 또성령충만이 임하고 또 이제 예수 이름의 왕적 권세를 사용하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지역 보고마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현장 살리는 영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권이 회복되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진뱅이의 문제 근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네개네개 없거니와 네개 있는 것을 네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즉시로 안진배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 우리의 영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기도에서 솟아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조금만 내가 평상시에 정시기도에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 분씩이라도 그것도 어려우시면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뭐 걸어가면서 또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라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먼저 성령 충만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이 흑암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온라인이나 줌을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 구역과 또 지구의 미션홈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 현장을 놓고 합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에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붙잡는 이 오직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 미국의 워싱턴 DC의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의 마크 베터슨 목사는 어,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얼굴 페이스보다 더 어, 페이스북, SNS를 더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24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영권 있는 삶을 살면서 이제 지역과 237 나라 5천 종족 또 램넌스 살리는 시대적 미션 실현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